다둥이 열풍과 함께 아빠들의 육아 열풍을 몰고 온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인기 요즘 대단합니다. 귀여운 아이들과 연예인이 아닌 아빠로 등장하는 스타들의 모습 때문이겠죠. 그런데 슈퍼맨 아빠들은 현실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의 슈퍼 매력 살펴봅니다. 지나가시는 어머님들이 왜 여기 있냐고. 빨리 가서 애 보라고. 대한민국 만세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건 너무 고마워요. 스타에서 아빠가 된 추성훈, 이휘재, 송일구. 이들은 익히 알려진 스타로서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아빠의 모습을 공개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맨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은 10%대 후반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말 안방극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슈퍼맨 아빠들은 여느 아빠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누구의 아빠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슈퍼맨 아빠들 역시 아이의 재롱에 울고 웃고 사람 심심해? 아이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와, 띠띠 간다! 이거 봐봐, 띠띠 간다, 띠띠! 오케이. 우와! 우와, 띠띠! 이렇듯 아이와 함께하면 보통의 아빠들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지만 사실 이 남자들은 방송에서 보이는 것 이상의 진짜 슈퍼맨들입니다. 이들은 슈퍼맨 부럽지 않은 인기와 체력, 그리고 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성훈은 최근 자신의 SNS에 한 고급 외제 스포츠카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추성훈은 스포츠카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 아래 드디어 왔다, 너무 흥분해서 목이 바짝 마르고 빈혈 기운이 있을 정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성훈이 공개한 해당 스포츠카는 이탈리아의 유명 스포츠카 브랜드 제품으로 전 세계에 499대만 한정으로 판매한 최고가 슈퍼카입니다. 그 가격만 한화로 약 19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제네바 모터쇼에 소개되자마자 완판을 기록한 차이기도 하죠.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차는 추성훈의 소유가 아닌 지인의 차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추성훈은 1억 2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시계와 고급 코트, 수백만 원대의 와인으로 재력을 인증해왔습니다. 추성훈의 결정적 재력은 사랑이와 함께하는 도쿄의 자택에 있습니다. 추성훈 씨는 일본 도쿄 중심부에 살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상위 1%가 살고 있는 고급집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추성훈 사랑 부녀가 살고 있는 시바우라 아일랜드 에어타운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일본의 고급 주택가이자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미나토구 시바우라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쿄 중심가여서 교통도 편리한 데다 번화가와 주거구역의 구분이 명확해 조용한 도시생활을 하기에 좋다고 하죠. 이곳의 월세는 8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에 달합니다. 주민만 이용 가능한 각종 시설과 레인보우 브릿지가 내다보이는 조망권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둘러싼 시바우라 운하를 운항하는 크루즈를 자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휘재와 서은, 서준 쌍둥이가 거주하는 이들의 러브하우스도 화제입니다. 이들은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 보이는 집은 극히 일부일 뿐. 실제로는 침실 4개에 욕실 3개, 발코니 3개를 갖춘 70평대의 아파트라고 하죠. 현재 집값의 시세는 15억 정도 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11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도심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대학병원, 백화점, 극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청담대교만 건너면 바로 강남과 맞닿을 정도로 강남과의 접근성 역시 좋습니다. 서울시의 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이곳에는 윤민수와 최홍만, 슈퍼주니어 등 많은 스타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입주해 화제를 모았었죠. 송도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진 또 다른 슈퍼맨 아빠 송일국은 삼둥이와 함께 인천 송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송일국 씨가 살고 있는 집은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는 13억 정도 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9억 정도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해보다 약 1억 원가량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송일국구와 삼둥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기 때문이라고 하죠. 부동산 시세까지 좌지우지하는 삼둥이와 슈퍼맨 아빠 송일국. 송일국은 김울동 국회의원의 장남입니다. 김울동 의원은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의 외손녀로 송일국은 김좌진 장군을 외증조부로 두고 있죠. 평소 송일국은 외증조부와 관련된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며 본분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송일국입니다. 오늘 제가 청산리 역사대장정 홍보와 그다음에 김좌진 장군님이 세우신 학교 중에서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족 실험소학교 학생들 후원을 위한 오늘 1일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송일국의 외할아버지 고 김두한은 과거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역임했던 정치인이자 드라마 야인시대와 장군의 아들의 실존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아빠는 물론 이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18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며 명실공히 주말 안방극장의 최고 예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줬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들을 사회에서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이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와 인기를 고루 갖춘 슈퍼맨 아빠들 추성훈, 이휘재, 송일국. 받은 사랑만큼 나눌 줄 아는 진정한 슈퍼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